안녕하세요. 저는 정시 전형을 통해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에 합격하게 된 정경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특이하게 문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진학했던 두 학교 모두 교차지원을 통해 이공계열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총세 번의 수능을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16학년도 수능에는 5413, 그리고 17학년도 수능에는 2312, 그리고 마지막으로 18학년도 수능에서는 올 1등급을 받으면서 매 수능마다 이제 비약적인 성적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이건 실제 제 성적표고요. 네,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어떻게 하면 비약적인 성적 향상을 이뤄낼 수 있는지, 그리고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의 수능을 본제 경험이 여러분의 수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에선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영역별 학습 비중은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 그리고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리고 복습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는 실전 모의고사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영역별 학습 비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시 전형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과목별 밸런스를 되게 잘 유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상위권 대학 정시 전형에선 정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이라도 빵꾸가 나게 되면은 이제 그해 입시에서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과목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과목별 밸런스를 유지하라는 게 정 과목을 동등한 시간을 투자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과목별 최소 공부 시간을 달성하되 이제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나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학습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또 자신이 원하는 모집 단위에서 가중치를 둔 과목에 대해서 좀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가형이나 과탐에 대해서 가중치를 준 대학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과목들에 대해서 시간을 좀더 투자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걸 되게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 혹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하는 과목만 공부하다가 하루를 다 보낸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이 되게 많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실제 수능 국어 시간표는 아침 8시 40분부터 아침 10시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에 맞춰서 아침 8시부터 아침 10시 20분까지 국어 공부를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녁을 먹고 난후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추가 학습을 했습니다. 나머지 과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과목들도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과목별 최소 공부량은 달성하되 이제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음은 과목별 공부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수능은 사고력 시험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능은 정말로 사고력 시험인데 그래서 수능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사고해야 될지 되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 영역에서 요구하는 사고력은 제가 생각하기엔 사고 과정이 존재하는 독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국어 시험지에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지문 위에 보시면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볼수 있듯이 지문을 먼저 잘 읽어야만 문제도 잘풀수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지문은 어떻게 해야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글의 문장을 하나하나 뚫어 나가면서 왜이 문단에서 이러한 문장이 쓰였고 필자가 이 문장을 통해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글에서 핵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머릿속에서 유기적인 구조도가 잡히게 되고 이 구조도를 이용하면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또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에선 작가가 문학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문학 장르별 특성에 맞춰서 이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 학습은 당연히 평가원 기출을 반복하면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 영역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수능 수학에서 물어보는 사고력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풀이 과정의 필연성을 찾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수능 수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 과정에 기반한 사고를 묻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를 보고 어떤 개념을 도출해낼 수 있고, 그래서 이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했던 풀이 과정인데요. 이 문제는 2017학년도 수학 나영 30번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전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보고 왜 이런 개념을 적용해야 하고 왜 이러한 접근은 잘못됐는지, 그리고 다른 접근 방식이 없는지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력은 당연히 평가원 기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죠. 또 수능 수학은 크게 비킬러와 킬러로 나뉘는데요. 이제 비킬러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2130이라고 불리는 킬러 문제들을 풀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킬러를 풀수 있는 실력만큼 중요한 게 비킬러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인데, 저는 이걸 학습하기 위해서 기출 타임어택이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기출 타임어택은 말 그대로 실제 수학 수능 시간인 100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짧게 4~50분 정도로 잡고 평가원 기출을 회차별로 풀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학습을 하기 위해선 그 이전에 평가원 기출 학습이 충분히 되어야만 하죠. 하지만 촉박한 시간 내에 모든 사고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면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복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습을 하는 것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강 진도 나가기 급급해서 인강만 듣다가 복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절대 자신의 것이 될수 없습니다. 꼭 복습을 해야만 공부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복습하라는 게 모든 부분을 다 동등한 비중으로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거, 또 어려운 거, 잘 모르는 거, 헷갈리는 걸 위주로 공부를 해야지 자신의 실력이 늘게 됩니다. 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포스트잇 플래그를 사용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 위주로 플래그를 붙이면 복습할 때 빠르고 정확하게 펴서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또 복습을 할땐 무엇을 깨달았고 어떻게 사고했는지를 문제 밑에 적어보고, 또 약점 노트나 오답 노트를 적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오답 노트는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문제는 베껴서 적는 게 아니라 복사해서 붙이되, 그 옆에는 단순히 풀이 과정을 적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왜 틀렸고 실수한 부분이 무엇이고 이 문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 옆에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약점 노트는 자신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적으면서 사고 과정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수능 날 들고 갈 노트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제 자신의 모든 약점을 적어놓고 반복해서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실제로 이 약점 노트를 수능 날 들고 가서 쉬는 시간마다 계속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구평 이후부터 수능이 실제로 목요일날 치러지죠. 저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전 과목 실무를 풀었습니다. 이게 실제 수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수능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이제 여담이지만 저는 이제 이날에 이 목요일날에는 항상 수능날 들고 갈 도시락도 똑같이 싸서 갔습니다. 이제 베이컨 돌돌말이 주먹밥이라고요. 그걸 싸서 갔는데 이게 유난 떠는 게 아니에요. 이 유난 떠는 게 아니라 점심을 먹고 오후에 배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도시락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오후에 시험 컨디션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점심 또 얼마나 먹어야지 영어 듣기 할때 졸리지 않거나 아니면 배고파서 시험을 못볼 정도로 하지 않을지. 그리고 1, 2, 3교시를 보다 보면 굉장히 지칩니다. 그래서 4교시 탐구형을 볼땐 얼마나 지칠지 내가 먼저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저한테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6구평이나 아니면 교육청 모의고사를 할 때도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실무를 어떻게 활용했는가인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과목별 시간에 맞춰서 풀었는지, 그리고 오답 정리를 했는지, 자신의 약점을 찾았는지, 수능장에서
실제로 해야 될 것과 해야지 말아야 할 것을 체크했는지입니다. 특히 실무는 전범이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체크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그래서 실무 점수에 되게 연연하고 되게 마음 아파하고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런 실무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최대한 자신의 약점을 찾는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네요. 사실 제가 오늘 강연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해놓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현재 어떻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은 자신이 한계라고 생각했던 지점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니까 저 대학은 포기해야겠다. 난 원래 못했으니까 여기라고 가면 만족하지. 이러면서 자신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항상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고대하고 그 꿈과 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실제 고려대학교 정문 사진이고요. 내년에 혹시 잘 보셔서 고려대학교 오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밥약 해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2019학년도 입시에서 원했던 결과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만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